비올라 연주자로서 조금 서러웠던. 그러니까 서러운 거는 일단 틀리면 지휘자가 비올라를 째려봅니다. 일단 하다가 뭐가 이상하다. 일단 비올라 쳐다봅니다. 그럼 저는 한번 무슨 일이냐. 근데 가끔 조금 제가 빨리 간다. 호천 선생님 저 쳐다봐. 되게 인자한 표정. 그래서 첼로의 눈치를 보고 첼로를 맞추면 갑자기 앞뒤가 따가워서 앞을 딱 보면 앞장 쌤이 나다 이 집새끼야. 네, 이제 타악기 분들 가셨고 또 스즈메 전문가를 모신 김에 다른 파트를 또 불렀습니다. 어떤 파트인가요? 오케스트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비올라 파트 연주자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비올라는 이성재입니다. 김예리입니다. 이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지마시대. 일본인이에요. 아, 지금 비올라는 어떤 악기죠? 보통 큰 바이올린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바이올린보다 한 5도 정도 저음 소리가 나고 우리가 사실 이거 차이를 몰라. 들려주세요. 보통 이제 바이올린은 여기가 이제 제일 낮은 음역대고 솔 요소에서 낮은 음역대고 비올라는 첼로랑 음정이 똑같네. 네, 음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첼로처럼 한번 또 해주실 수가. 아, 또 질 수 없지. 바로 해주시니까. 좁다. 이게 굉장히 좁네. 헤이. 첼로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번 스즈메에 나오는 비올라 파트를 한번 들어주세요. 전문가가 맞출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거 그 폐교에서 그 이건 그 관람차 씬에서 나온 전문가라고 오셨는데 이제 그냥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깝다 데스. 일본어도 지금 보니까 잘 못하시. 사요나라. 네, 하루카상이 지금 해고를 당했지만 그래도 우리 12월에 연세대학교에서 하잖아요. 그래도 조금 더 뭐 들려줄 비올라 멜로디. 근데 이제 하루카상 갔고 또 누구 안 부를 수 없잖아요. 친구가 근처에 와 있다고 연락을 해줘가지고 금방 부르면 또 온다고 하더라고요. 맞네. 어, 왔어. 벌써 왔어. 야, 들어와. 아니 왔어. 아, 금방 왔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김경민입니다. 비올라 연주자로서 조금 서러웠던. 그러니까 서러운 거는 일단 틀리면 지휘자가 비올라를 째려봅니다. 비올라 주크 중 또 하나이거든요. 일단 하다가 뭐가 이상하다. 그럼 일단 일단 비올라 쳐다봅니다. 그럼 저는 한번 무슨 일이냐. 근데 가끔 또 이제 조금 제가 빨리 간다. 그럼 호천 선생님이 저를 쳐다봅니다. 되게 인자한 표정. 나는 그냥 다 같이 우리 재밌게 해보자 하면서 보는 거지. 이렇게 위를 보신데 눈이 미쳐. 그래서 첼로의 눈치를 보고 첼로를 맞추면 갑자기 앞뒤가 따가워서 앞을 딱 보면 악장 쌤이 나다 이 집새끼야. 너무 욕받아. 너무 욕받아. 그럼 내가 들은 거는 바이올린 명기를 안 잃어버리고 싶으면은 비올라 케이스에 들어가. 아 맞아. 그런 말이 있어. 그런 말이 있어. 그게 뭐 어떤 뜻이야? 나가 사람들이 비올라는 안 훔쳐가니까 바이올린 비올라 케이스에 넣어놔. 너무 슬프다. 몰랐어. 몰랐대. 슬퍼. 비올라 조크인지 몰랐대. 그러면은 오케스트라 파트에서 무슨 역할이에요? 어시 같은. 어시 같은. 모두를 어시. 모두를. 그러니까 우리는 멀티 플레이어고 우리만이 어시를 할 수 있다. 그렇지. TMO 오케스트라만의 약간 그런 좀 재밌는 썰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아니 뭐 있나 봐. 땅이 꺼지겠어요. 저희 오케스트라가 좀 젊어서 파릇파릇하고 일단은. 파릇파릇하고. 그리고 주영이만 봐도. 주영, 그쵸. 사실. 그래 이런 느낌이 있고 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빨리빨리 리딩하는 거. 아 빨리빨리. 이런 것도 네. 합이 좋고 센스 좋다. 우리 또 피해갈 수 없는 공식 질문 같은 게 하나 있어요. 혹시 학교가 어디? 아 저는
서울대. 아, 서울대. 서울대. 우리 막내는 학교가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아. 아. 저도 한 여자. 아. 스노 이씨가 뭐였어요?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오래전이라. 막내. 스노 우리 막내가. 제일 얼마 안 됐을 거잖아. 싱싱하니까. 1차 때는 바흐 스윗 6번 프렐류드.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근데 이 곡 첼로에서도 국제 콩쿠르에 나오는 곡이에요. 아 이것도 첼로 곡인가요? 네. 아, 네 이거 첼로 곡이죠. 비올라 알잖아.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2차 곡은 뭐였어 그래서? 2차 곡이 이제 이거는 진짜 비올라를 위해 써진 콘체르토. 와우.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바르톡 콘체르토라고. 아 이름만 들어도 너무 어려워. 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너무 브라보고요. 저 일단 너무 브라보 아니야? 너무 브라보고요. 일단은 이 지판에 땀이 번들번들하고 이 정도 땀이 나는데 이렇게 했다? 정말 브라보. 비올라로 첼로 곡을 들어봤으니까 비올라로 바이올린 곡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진짜 비올라만 해도 바이올린 왜 이렇게 뿌듯해하세요? 우리 막내야. 우리 막내야. 야. 아 잘하네 막내. 파가니 이건 파가니 24번이죠. 네. 이 정도면 그냥 하는구나. 이게 팀 오브 비올라의 클래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 비올라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바이올린이랑 일단 안 헷갈려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관객석 기준, 비올라는 어느 방향에 있나요? 관객석 기준? 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에 오시면은 항상 저희 귀요미가 있으니까 솔직히 안 보이기 쉽지 않은. 그러니까 안 보일 수는 없거든요. 아, 저기가 비올라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이제 12월에 어떤 빅 이벤트가 있죠? 세진의 필름 콘서트가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요?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 좀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연주가 있는데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그런 연주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고 저희가 필름 콘서트 하기 전에도 필름 없이도 저희가 연주를 많이 해서 경험치가 좀 많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재밌게 또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또 많이 와서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비올라 보러 오세요. 비올라 보러 오세요. 비올라 보러 오세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 울었어요. 완전 추천합니다. 꼭. 그냥 일단 예매하세요.